짠순이 작가의 좌충우돌 여행기. 여러분 좋으세요? 좋은 좋은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는 낭만과 맛이 살아있는 도시 목포입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항구 도시. 낭만의 숨결이 살아있는 목포의 첫 번째 여행지는요? 어딥니까? 목포에 오면 꼭 이거 여기 가야 된다. 뒤에 보면 근데 그러면 목포의 한 3분의 2는 보는 거예요. 어디죠? 유달산 정상을 넘어서 네. 바닥까지 연결되는 고고! 고고! 가자! 가볼까요? 그 장체는 바로 해상 케이블카.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왕복 6.46이요? 여기서도 수환을 놓칠 수 없겠죠? 엄청 길어요. 전남사랑 서포트즈 가입하셔서 3,000원 할인됩니다. 전남사랑의 서포트즈에 가입하면 목포 케이블카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어머, 이게 다 줄이에요?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지길래 이렇게 모였을까요? 할인 받으셨겠죠? 지근지근! 어머! 제발! 와, 이렇게 시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이런 맛에 이런 걸 타야지. 케이블카를 타면 바닥이 보여야지. 아, 케이블카는 바닥이 보여야 돼요? 그럼요. 지나가요. 아름다운 목포예요. 이 케이블카의 승강장은 총 3곳인데요. 네. 북항에서 고아도, 고아도에서 유달산까지 목포 명소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소는요. 고아도. 고아도 둘레를 따라 쭉 이어지는 해상데크.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절경이 펼쳐집니다. 아, 잘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요? 서울이요. 아, 서울에서? 응. 이분 아따 조합으로. 아따 조합으로. 아니, 서울분 아니세요? 아름다운 고아도를 뒤로 하고 다음 정거장으로 향하는데요. 아, 계속 케이블카로 다니니까 좋네요.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아, 유달산 유명하죠. 와, 산이 진짜 멋있어요. 풍경도 풍경인데 진짜 산이 이 암석들이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오. 가까워서 좋네요. 5분 거리다니. 야, 탑트인 풍경. 우와, 그야말로 목포 최고의 전망대. 오. 왼쪽을 보시면 뻥 뚫린 바다가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온 도심이 딱 펼쳐집니다. 와, 진짜 다양한 풍경이 있네요. 쫀쫀하. 여기 소잖아. 이 알아요? 아, 아니, 테레비 제가 네. 생생정보 많이 보세요. 저희 보러.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필리핀요. 아, 필리핀에서. 어? 네. 필리핀? 네, 저를 아시겠죠. 어떻게 아셨죠? 반갑습니다. 세계로 떠나가는. 오, 신기하네요. 여기 음식이 어때요? 여기? 네. 좋아요. 괜찮아요? 예. 풍경도 좋고. 제 그 꿈속에서 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기 싫어요, 진짜. 여기 살고 싶어요. 가주세요. 힐링타임입니다, 힐링. 케이블카로 멋진 풍경도 즐겼으니 이제 무슨 차례? 먹을 차례. 먹방. 아, 기대됩니다. 아, 요즘, 아, 청정 바다와 갯벌에서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들이 집결하는 갈치. 낙지. 낙지. 요즘에 으뜸보기는 뭐예요? 목포의 수산물. 목포의 으뜸보기. 갈치 밀려줘. 밀려가 최고죠. 아, 요즘 민어 차례군요.
그 귀하다는 민어. 그러니까요. 임금님만 드셨다. 엄청 크네요. 우와. 내 혼이. 와. 아, 무게가 진짜 대박인데요. 와, 이렇게 큰 애들이 나오네요. 진짜입니다. 어때요? 요즘 사진 찍어줬죠? 사진 좀 좋아졌나요? 진짜. 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아, 철이 왔군요. 와, 가을 꽃게. 먹고 나중에 먹어야 돼. 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그렇지 않나 하나 했는데. 아, 아이고. 그거 무리수 아닌가요? 최고 작가님. 이 많고 많은 진미 중에 수환 작가가 오늘 선택한 음식은요? 낙지, 낙지, 낙지. 민어? 낙지? 아, 민어? 갈치도 민어, 좀 갈치. 아, 민어 낙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세고자 목포에 왔습니다. 이보다 더 친절할 순 없다. 어깨살만 발라 양념으로 옷을 입혀주면 목포의 명물 완성.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땡긴다면 이것도 좋아. 아, 이것도 맛있겠지요. 흰밥 주세요. 목포에서 이거 안 먹으면 섭섭하지요. 야, 막걸리 주세요. 어머, 삼합까지. 이야. 맛있죠. 오, 부럽다. 인상적인데요. 여보시 목포 바다한상입니다. 꽃게 삶무침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밥에 비벼 먹어야 제맛.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집안에서 녹겠다. 진짜 저 앞에 앉아 있고 싶다. 다시 한 번만. 아니, 꽃게 살만 발라서 저렇게. 그러니까요. 와. 오. 말을 못 잇는 그 맛인가요? 천상만 짭조름한데 완전 게살의 단맛이 단짠단짠. 입안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살찌겠다라고. 여러분, 가슴쓰는 역할을. 고마워.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잘 처음 먹으면. 삭힌 홍어에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아, 누군지까지. 홍어 삼합.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죠. 진짜 처음이거든요. 자, 먹을 수 있는 단계일지 과연 맛이 수환 작가. 어때요, 수환 작가? 코가 뻥 뚫립니다, 코가 뻥 뚫려. 첫 번은 어떤가요? 코끼물. 생각보다 이게 아, 좀 늦게 올 텐데. 근데 맛이 3초 뒤에 올 텐데. 3초 뒤에 올 텐데. 이걸 좀 드셔보세요. 자, 아, 자, 다음 단계. 아, 제대로 삭힌 단계. 진짜 삭힌 홍어의 등장. 어, 좋아, 좋아. 자, 들어갑니다. 아, 드셔보셔야죠, 시청자들 위해서. 얼마 동안? 아, 두 달짜리. 맞아요. 향이 또 그치. 달라요. 눈이 먹어야지. 커졌어요. 야, 이게 이제 정말 다를까요? 자, 아까 표정을 비교해 봅시다. 두 달 된 홍어입니다. 자, 갑니다. 자, 수환 작가의 통통한 볼에 홍어가 들어갔죠? 느낌이 나오나요, 이제? 자, 지금 눈이 커지고 있죠? 눈도 커지고 있죠? 평소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 업도 비었죠? 저거 진짜 먹을 때마다 신비로워. 약간 청량해진 기분. 코막힐 때 가면 뚫립니다. 여러분도 목포 별미 여행 어떠신가요? 이번에는요, 직접 별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 지금 요거 무슨 배예요? 갈치낚시 배예요. 어? 갈치낚시 배? 예, 예. 그 재밌다는 갈치낚시. 매년 가을밤 낚싯배로 장관을 이루는 목포 앞바다. 밤이 되면 먹이를 따라 연안으로 오는 갈치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야. 목포의 남한과 북항에서 출발해 약 10분 거리 평화광장 앞바다에 자리를 잡습니다. 와,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만 한다는 목포의 이색 체험인데요. 목포에 갈치 많아요. 갈치 많군요. 100마리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100마리나? 100마리나요? 넣으면 나온다는 얘긴데요. 첫째. 맛있다. 아, 가장 큰 이유죠. 그럼 해보자. 맛있다. 아유, 맛있다. 저를 먹고 뽑아 먹고. 잘 잡으시겠어요? 나요? 어떻게 하면 되시죠? 선장님인데. 나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뭔가 자신 없으신. 하루 저녁에 신경 써보면 무조건 25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이요? 내가 해가지고 그 말한 것을 잘 들어야 돼. 아, 신경을 써보셔야지. 오, 그럼 알려주신 만큼 하면은 잘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미끼 끼우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남은 6m. 과연 수환 작가는 얼마나 잡을 것인가? 해질 이렇게 딱 하는군요.
왔어요? 아, 다른 팀이 왔군요. 어, 벌써 오셨어? 선장님 오셨... 왔어. 오, 수환 작가 오. 왔어. 가봐야지. 왔다, 올라왔다. 오, 정말 잡았어요? 아니, 어떤 분이 시작한지 우리가 수환 작가한테 10분 만에 적응했네요. 아니, 엄청 반짝반짝 빛나요. 어복 있는 사람이었군요, 수환 작가. 오, 예뻐라. 이야. 저 진짜 처음 잡아보는데도 이렇게 잘 잡혀요? 대박이다. 날치가 진짜 예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낚시에 빠지는 수환 작가. 오, 수환 작가 지금 낚싯대 두 개나 쓰는 거예요? 오, 잘 잡는다 이제. 오, 금방 잡네요. 우와, 너무 재밌겠는데요? 까봉. 수제자. 수제자. 야, 우리 어린 친구 아니에요? 부지런히 갈치를 잡아 올리는데요. 아, 손맛 제대로. 오, 손맛에 두 마리. 1타 2피. 1타 2피입니다. 우와, 대박. 반짝반짝 눈이 부시는 은갈치. 맛있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죠? 갈치. 갈치. 갈치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예요, 지금. 바쁘다해. 그렇죠. 지금부터 12월까지. 거의 속실해. 그런데? 왜요? 미끼 끼우다 방중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갈치가 방송을 좀 알아야 할 텐데. 내 거 왔다. 오, 힘을 내요, 수환 작가. 올라온다. 우와. 이야. 잡았다. 아, 뿌듯합니다.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아주 재밌겠네요. 뿌듯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갈치. 와, 오, 많이 잡았어. 이렇게 열심히 잡은 갈치는요? 네. 아니, 갈치회. 상상에서 바로 위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쫄깃한 갈치회로 변신. 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와. 싱싱해야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우선 초장에 듬뿍 찍었다. 비빔국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 주 마늘과 함께 한 입에 쏙. 오, 맛있겠다. 그렇죠. 누가 안 해? 이렇게 배우게 사람 먹게 잡는 사람이 특권이죠. 그렇죠. 유해산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10살 친구. 오늘 맛이 어땠는데요? 여러분, 목포로